선과 면으로 나눠지는 게 선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그런 거를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. 그렇지만은 이미 완성된 작품들이 그런 것들, 이런 것들, 이미 완성돼서 전시를 했던 작품이지만 제가 다시 잘라서 재배열을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와 현재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이나 슬픔, 그런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그 상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의 상처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상처에 어떤 치유라는 거죠. 그 모든 과거 그 상처 자체도 아름답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순간적으로 아름다운 생각, 힘들고 어려운 생각보다는 그것을 한층 더 정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미래도 그 역시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이 상처를 극복하는 그 자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충분히 미래도 밝은 미래라고 생각하죠. 그 아픔으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 예수 작품의 치유의 과정이잖아요. 그래서 다시 대화를 함으로써 전혀 예기치 않은 부상은 어떤 추상성을 나타내니까고요. 이 부상, 이 추상성 안에서도 부상의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.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어떤 인간에 대한 거, 자연에 대한 부분,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거기에 대한 그 정말 사랑의 마음.